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에 두니라. 아멘.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그 고난일에 있었던 그 행적과 또 그 일을 증언하고 구전으로 또 후에는 문서로 기록해서 남겨둔 이 복음서의 말씀들 우리가 한 절 한 절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함이 참 은혜됩니다. 예, 여러분에게도 아마 그러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예, 말씀이 생명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생명이 떠나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키실 때까지 주님의 영은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물러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잠깐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우리에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그 표를 삼으실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 우리가 주님의 품에 있고 부활의 새 생명, 부활체로 우리도 주님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시로 보여주십니다. 그의 시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주받은 그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은 이제 처형을 당하시고 숨을 거두셨는데 로마의 병사들이 예수님의 육신의 시신을 처리할 겁니다. 거기에서 바로 보이는 흰놈 골짜기, 그 흰놈 골짜기에는 처형당한 시신들을 그냥 내어 버려놓고 그리고 거기에서 부패해가고 까마귀와 그리고 구더기와 파리떼들이 있는 비참한 그 흰놈 골짜기에서 아마도 전염병을 막고 이 부패를 막기 위해서 집단으로 소각을 할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시신도 그렇게 까마귀 밥이 되거나 아니면 집단적인 다른 부패한 시신들과 함께 불태워질 것입니다. 이를 누가 바랄까요? 바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의 대제사장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바랬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부패해서 까마귀 밥이 되고 불태워지는, 내어버려지는 바로 그와 같은 결과를 바랬습니다. 너무나 악하죠. 인간이 한번 악을 허용하면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어느 부분에서는 선해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인생의 경험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죠. 자신에 대해서 일말의 애정이 사라진 얼굴에서 어떤 호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섬찟하게 합니다. 한때는 우정과 사랑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자신에 대한 애정이 사라졌을 때 어떤 호의도 그 안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악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이유를 어떻게든지 찾아야 합니다. 그 이유를 찾지 못한다면 그 사랑의 능력을 우리가 잇대어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쿨하다고 생각하지만 무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객관적이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의 화신이 되어갑니다.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어떤 흔적이라도 다 말소하려는 그런 굳고 완악하고 간악한 모습을 가졌습니다. 인간에게 사랑이 사라지면 모든 편견을 받아들입니다. 누군가를 또 어떤 것들을 우리가 미워하기 시작하면요, 그 미움을 도와주는 모든 편견을 다 받아들입니다. 맞아, 그랬을 거야, 그래.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귀 기울이지도 않던 이야기조차도 다 그런 것으로 그냥 인정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세력을 이룹니다. 저는 세력을 이루는 생각을 그래서 너무 싫어합니다. 복음 안에 있기 시작하면서부터 인간의 집단적인 편견과 세력을 이루는 이야기, 이 사람이 옳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덩달아 옳다고 하는 그 모든 이야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편에서 주님은 생각하고 판단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악이 있는 곳에 은혜와 구원은 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이렇게 이 대제사장들의 그런 뜻대로 흰놈 골짜기에 던져질까요? 누가 이것을 막을까요? 낙심한 제자들에게 그러한 힘이 있을까요? 이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는 것은 로마 군인들의 몫이었지만 그 최종 재간은 역시 총독인 빌라도의 소관이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일하게 십자가 밑에까지 이르는 단 한 사람의 제자였습니다. 요한이 이 악하고 극단적인 상황에서 무슨 일을 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한다, 그 얘기를 들었지만 그 깊은 슬픔에 잠겨있는 요한이 로마 군인들을 상대로 해서 어떻게 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 십자가의 밑에까지 온 것만 해도 대단한 용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인들은요? 여인들은 더더군다나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여인들, 어머니와 이모와 또 치유받은 그 여인들, 아마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보다도 필요하고 또 많이 받았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뒤를 줄곧 따라왔고 또 십자가의 길을 함께 따라왔습니다. 그녀들에게는 너무나 큰 사랑과 애정이 있었지만 그러나 방법은 없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할 것인가? 그때 나타난 사람이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 마가복음에 의하면 존귀한 공의회의 일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에 의하면 그는 부자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공의회의 실력자이면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이 어퍼클래스, 오피니언 클래스이면서 동시에 부유한 사람인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로마 총독과 그 로마에 파견된 지배계층에 역시 발언권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 게다가 부자이기 때문에 아마도 로비스트의 역할도 가능한 사람, 즉 로마 총독에게 말이 먹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산헤드린의 공의회의 결정을 따라야 되는 사람입니다. 말씀은 그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림사 속가 제자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적대적인 유대인들 안에 예수님의 제자가 있다는 것은 몰랐던 일인데, 그러나 예수님의 행하신 일과 가르치심과 하나님 나라 권세에 대한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건 너무나 완악할 것입니다. 너무나 완악할 거예요. 아리마대의 요셉은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 그러나 그에게는 용기가 없어서 자기의 유대인들과 그 적대적인 세력들 가운데에서 그들을 거스를 용기가 없어서 숨어있는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처형과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마지막으로 용기를 냅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반역의 수괴인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유대인의 관리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았다고 기록한 바가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42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커밍아웃하면 출교를 각오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처럼 어떤 올감이라도 씌워서 그들을 파멸시킬 것입니다. 인간이 악해지고 악을 허용하면 끝없이 잔인해지고 무서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맞서서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순간에 놀랍게도 예수님의 제자임을 고백하면서 공회의 의결에 정면으로 맞서는, 그게 인간의 용기로 가능할까요, 여러분?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그러나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할 용기를 내는 것,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젠가 용기를 주시고 또 언젠가 어떤 소망을 주시고 어떤 소원을 주신다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저지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예 하고 저지르면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고 예비해 놓으셨어요. 저만치 벌써 가게 하시는 거예요. 마치 주님이 우리에게 기한서를 내밀고 우리는 결제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엔터키를 친다는 것은 주님이 다 짜놓으신 기획 안에 우리가 결제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은 생각도 안 하시는데 제가 뭔가를 꾸며가지고 이게 될까 말까, 안 될까 될까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은밀하게 만났던 바리새인 니고데모도 3장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볼 수 없고 상속할 수 없다는 게, 일생을 경건하게 살려고 바리새인의 길을 찾았던 그 니고데모의 가슴에 아주 쿵 하는, 너무나 천둥과 같은 그 말씀이 되었는데, 니고데모가 어떻게 되었는지 요한복음 3장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넉 장을 건너뛰면 요한복음 7장에서 니고데모가 다시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법은 끝까지 알아보지도 않고 미리 재단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느냐? 한번 니고데모는 아마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걸로서 봤을 때에 상당히 유하고 온유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전체 의견에 매파들이 항상 발언권을 쥐고 이 날카로운 눈매, 강력한 목소리로 그 정죄하는 율법적인 이들 그 기세에 눌려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온유한 니고데모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서 우리의 법은 알아보지도 않고 정죄하고 판단하는가?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되게 그런 사람들은 건들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 사이에 그에게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냉소적이고 무관심하고 무정하고
비판적이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하고 왠지 마음이 녹아진 듯한 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그들 안에서 새로운 물결을, 새로운 웨이브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은 이미 결제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그 반역자 수괴의 시신을 우리들에게 내어달라고, 예. 빌라도가 거기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선심을 쓰지 않을 이유는 없었습니다. 자신의 알리바이를 구하던 빌라도는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모든 저주의 상황에서도 피난처와 피할 길을 내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예수님을 거스르는 물결 속에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거듭나고 변화되어서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용기와 결단을 하는 사람들을 예비해 놓으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됩니다. 제자로 따르다가도 다 도망치고 피신한 마당에 제자를 숨기고 있던 사람에게 역전이 일어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우연히 만나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그 짧은 몇백 미터의 비아 돌로로사 그 길에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던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그래서 안디옥에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구레네 그 몇몇 사람 안에 들어가서 초대교회의 산실이 되었던 바로 그 구레네 시몬이 만난 예수님, 이 아리마대 요셉도 니고데모도 뜨겁게 경험한 것이 분명합니다. 십자가 곁에서 로마의 백부장에게 찢어진 휘장 속으로 하나님 예배자가 된 것처럼 그들도 언제나 하나님 예배자가 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렀음이 분명합니다. 그때 그들에게 인생이 주는 두려움과 또 불신앙의 바리케이트가 치워졌음이 분명합니다. 제자들은 그러나 아직 두려워하고 있죠. 그들이 자신의 생애 모든 것을 걸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걸고 주님 앞에 용기를 내고 있을 그때에 도망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방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들어가실 때 벽을 뭐 괜히 통과해서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문을 하도 꼭꼭 잠그고 있어가지고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달릴 방법이 없었지. 예수님께서 그들 사이에 들어가실 만큼 그들은 그렇게 집단적으로 숨어 있었던,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그 익명의 제자들의 손에 넘기워지시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이 곧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안식일에 매장을 하면 다시 유대인들의 큰 정죄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안식이라는 그 절기와 또 그들의 율법에는 집착하는 모순적인 그들이 정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골고다 가까이에 묘지가, 그것도 새로 판 동굴을 깎은 무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마태는 얘기하기를 아리마대 요셉이 유력한 사람이고 또 부유하기 때문에 거기에 자신의 사유지가 있었고 그 안에 동굴을 깎은 새 무덤이 있었다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뭔지 모르게 이 무덤을 준비하고 싶었을 것이고 또 준비해 놓은 것 같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은 오늘날까지 시신을 관에 넣지 않죠. 대신 바위를 동굴로 파서 거기다가 침대처럼 해서 시신을 안치하는 것이죠. 일반적인 무덤 같으면 2m, 2m 그리고 높이 60cm 정도로 해서 거기에다가
시신을 넣는데 거기에 향을 발라서 이제 염을 해서 집어 넣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리마데 요셉은 유력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무덤을 조금 더 크게 팠습니다.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으러 간 제자들이 굽히려 무덤 안을 들여다볼 때 천사가 앉아있는 것을 보죠. 즉 예수님을 누인 무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또 공간이 있는 거죠. 사람이 앉아있을 만큼의 약간 원룸 아파트인데 조그만 거실이 있는 원룸 아파트 같은 그런 무덤인 것이죠. 두 사람은 예수님의 시신을 인수받아서 바로 그 가까이 있는 돌 무덤으로 모시고 가서 거기에서 안장을 하는데 이제 염을 하는 것입니다. 린넨천으로 감싸기 전에 몸에 염을 향을 바르는데 두 가지 향을 섞어서 발랐다. 그 양이 100리트라 로마의 단위인데 원래 염을 하는 것은 여인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존귀한 사람들이 아마 염을 해봤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향을 얼마만큼 가지고 가야 되는지도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100리트라면 약 32kg. 한 소대를 염을 해도 될 만큼 많은 향료를 가지고 갔는데 미이라를 만들려고 했을까? 향으로 미이라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아마 다 붙지는 않았을 거예요. 충분히. 그래서 예수님을 감쌌던 그 천이 나중에 풀어져 있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흔적이, 교회사의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의 얼굴을 감쌌던 그 천에 그 향 때문에 얼굴의 모양이 이렇게 남아 있었다. 그게 또 굉장한 성의가 되는 교회사의 전설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 의해서 장사되었습니다. 용기 있는 익명의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안장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나서 그들은 돌문을 닫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덤에 묻힐 때 우리의 존재가 육신의 생명이 있다고 파묻힐 때 우리 육신의 존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문이 밖에서 닫힌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평소에는 내가 문을 안에서 닫았는데 이제는 내가 문을 닫을 수가 없고 그리고 열고 나갔는데 열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관뚜껑은 밖에서 닫습니다. 무덤의 문은 그래서 밖에서 닫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모든 주체권을 상실했습니다. 이것이 생명이 떠나간다는 것의 의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문을 열고 또 우리가 안에서 나갈 수 있을 때, 우리가 문을 닫을 수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하고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생명이 떠났다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던 생각,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이상, 꿈, 그가 가지고 있던 말씀, 그건 그대로 있습니다. 생각이 그대로 있죠. 좋은 감정이 그대로 있죠. 이상이 그대로 있죠. 그런데 그것이 그 이상을 품었던 존재와 분리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낙심했던 것은 그런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믿었노라. 이스라엘의 구원의 생각이 그의 말씀 속에 살아 있었는데 이제 그 말씀은 전하니와 분리되어 버렸어.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한 이는 이제 소멸됐어요. 이것이 그들의 낙심의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능력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죽은 사람의 말은 영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의 말은 영향이 없어요. 죽어버린 존재는 그 말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낙심은 그런 거였어요. 예수님이 좋은 말씀. 그래서 우리가 예배나 설교 끝나고 전통적인 표현이 뭐예요? 인사리, 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그 얘기가 별로 이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저에 대해서 행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좋은 말씀 그 자체는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좋은 말씀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힘이 있어요? 네. 맥도날드 치즈버거 하나도 못 사요. 좋은 말씀 가지고 가서 제가 맥드라이브 가가지고 뭘 주문하시겠어요? 아, 저는 좋은 말씀 드릴 테니까 치즈버거 하나 주세요. 그러면 가시라고. 그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죽은 존재로는 생명을 살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씀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년에 그냥 어록만 남고 다 사라져 버릴 거예요. 이것이 죽음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살아계십니다. 아브라함의 얘기하고 죽어버리신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이삭에게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살아계셨던 하나님은 이삭에게도 살아계셔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야곱에게도 살아계셨습니다.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야, 나는 니네 조상 때 잠깐 살았다가 죽었던 신이 아니고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내 조상의 하나님,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나는 살아있는 너의 하나님,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은 이제 차가운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우리의 주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실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쓰임받고 또 부활을 준비하십니다. 허무하게 밖에서 닫혀버린 그 무덤, 그리고 이제는 기억과 애정과 슬픔만이 남아있을 뿐 생명을 잃어버린 그 모든 허무한 말씀들, 예수님은 그 가운데 머물러 계실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역삭체처럼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헛될 것입니다. 언젠가 이 교회 문을 떠나고 나면 여기서 나눴던 모든 이야기가 허무한 이야기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개교회주의가 싫습니다. 어느 교회를 열심히 다닐 때는, 예, 제가 동산교회를 다녔다면 우리 동산교회 막 노래를 지어가지고 이름을 붙여서 동산교회, 동산교회, 좀 노래 같지가 않네요. 예, 그러고 있다가 무슨 이유가 있든지 그 교회를 떠나요. 그러니까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때는 내가 예수님 좀 사랑했던 때야. 그런데 아무 흔적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또 어디 그런 교회를 찾을까? 뭐 어디 또 교회를 가서는 거기에서는 또 신앙생활을 다르게 막 이렇게 해요. 예.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섬기며 그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그 참 노래를 잘 만들었어요. 성경적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옛 추억에 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헛되지 않을 거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인쳐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나는 그 모든 것은 헛되지 않은 것. 하나도 사라지지 않고 땅에 떨어지잖아요. 왜냐하면 내 주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의 말씀은 그의 인격과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주님은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십니다. 너무나 이 사실이 복됩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은 사모함으로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사모함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사모함이 생겼어요. 아마 율법 안에서 그는 모든 것들이 권태롭고 지겹고 그리고 형식적인 것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주님을 만나고 다시 사모함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함이 생기고 그래서 그의 말,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안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도 그럴까? 인격적으로 만난 예수님.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것처럼 말이죠. 어딘 교회 안에서 교회에 소속감이 생겼다. 교회에 있는 어떤 사람들하고 인간관계와 교분이 생겼다. 교리를 배우다 보니까 교리에 대한 지식이 생겼다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뭔가 사모함이 생겼습니다. 배를 탄 듯 울렁울렁거림이 은혜의 그 체험이 우리 안에 그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인격적으로 다가오는, 그러자 그들에게는 용기가 생 거예요. 용기는 내적인 힘입니다. 내적인 힘, 그 단계 뭐죠? 그런 거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내적인 것은 소심함, 조급함, 부끄러움, 두려움, 그게 내적인 것의 전부였잖아요. 속상함, 네. 그래서 안에서 끌어오르는 분노, 그런 게 우리가 속사람에서 경험한 전부였는데 처음으로 용기가 안에서 솟아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러내고 커밍아웃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 결정권이 생깁니다. 결정권이. 그래서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우리 안에 내적인 힘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결단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단이라는 것은 마음의 결정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이 드러나기 전에 모든 것이 보이지도 않았는데 내가 마음으로 미리 정해놓는 거예요. 세상은 이것을 돈키호테라고 생각하죠. 무모하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되지도 않았는데 지가 마음으로 정해? 상대방 반응 보고 정해야지. 대세를 따라서 정해야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앞으로 다음 세상을 뭐가 지배할까? 비트코인? 아니면 어떤 거? 네. 보고 정해야지. 아니면 새해 되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비전을 주어서 거기에 마음을 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니까 결과는 쓰임받음이에요. 쓰임받은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피난처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은 다시 문을 안에서 여는 사람들입니다. 밖에서 망치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문을 안에서 여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과 함께 문을 열고 마음을 정하고 나가서 세상에 생명의 물줄기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내적인 힘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단하고 그 어느 누구도 이것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다시 살아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디아스포라에 있지만 그것이 어쨌단 말입니까? 많은 이들이 주님을 등지고 제자들이 따라가서 문을 닫아 걸었지만 그것이 어쨌단 말입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미 모든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나가면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그 쓰임받는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